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방송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렇게 미국은 해고가 아주 원활한 나라지 않습니까? 노동시장이 지나치다 할 정도로 대단히 유연한 거죠. 그래서 뭐 좀 경기가 안 좋고 하면은 사람을 내보내거나 이런 것이 너무나 원활하게 이루어진 그런 사회니까 그 사회 나름대로 또 장단점이 있지만 굉장히 건강한 사회인 거죠. 사회가. 건강하다는 이야기는 경쟁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보는데 아 이게 좀 잘못 나왔네. 월스트리트저널에 나온 내용이 여러분들 뭔가 하니까 해고를 하기 위해 가지고 본사를 잠시 미국 본사를 잠시 문을 닫는다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도 신기해가지고 아니 해고를 하면 되는 거지 그걸 또 미국 본사를 또 문을 닫을 정도인가 이게 제목이 있어야 되는데 맥도날드가 그렇게 좋지. 그래서 이제 한글판 신문을 한번 읽어보니까 미국의 맥도날드가 이번 주에 미국 본사 사무실을 폐쇄하고 직원들을 비대면으로 해고 통지 예정이다. 맥도날드에 근무하신 분들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맥도날드 대규모 정리 해고를 앞두고 임시 폐쇄. 그러니까 뭐 그냥 발표하면 되는 걸 가지고 예고까지 하고 예고하면 맥도날드에 근무하신 분들은 얼마나 전전긍긍하겠습니까? 이렇게 아주 특별하게 여러분들 해고를 하네요. 그래서 이제 기사를 한번 읽어보니까 한국경제가 번역을 잘 해놨는데 맥도날드가 사무실 문을 닫고 비대면 이메일 같이 온라인으로 해고 통보를 한다. 미국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인 맥도날드가 이번 주 미국 사무실 문을 일시적으로 문 닫고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맹했다. 본사 직원들이 못 나오게 한 것 같네요. 해고 대상자에게 비대면 통보하기 위해서다. 그 다음 주 같으면 살아남은 자하고 죽은 자가 나누지겠네요. 본사를 대상으로 하는 거네요.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맥도날드는 지난주 미국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앞으로 3일에서 5일 동안 사흘 동안 재택근무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주는 직원들의 거취가 결정되는 중요한 기간이다. 구조조정 대상자의 개별 통지가 갈 것을 시사했다. 해고 통보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재택근무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해고와 관련해서 직원들의 부담을 덜고 기밀을 보장하라는 목적이다. 맥도날드가 이번에 얼마나 많은 인원을 해고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해고하니까 참 그런 인물이 미국인들에게 아주 인기 있는 대통령 한 분으로 지금도 간주되고 있는 영화 배우 출신이었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쓴 아주 얇은 자서전을 보게 되면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크리스마스 전에 해고 통지를 받는 그 뭐 옐로 봉투인가 뭐 어떻든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 슬픈 과정을 자서전에 담아놨더구먼요. 그게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물러나고 난 다음에 쓴 자기의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레이건 대통령이 학구적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리차드 닉슨 같은 분은 굉장히 학구적이었고 로널드 레이건이 여러분들 그 중요한 페이지에 그거를 적어놨더라고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언젠가 일리노이를 여러분들 저 방문했을 때 일리노이의 시카고 주변에 그 해고를 받던 당시에 로널드 레이건이 살았던 집이 지금 보존이 돼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박물관으로 집 한 채가 박물관으로 이렇게 전환됐을 때 레이건 대통령이 현직 시절에 잠시 들렀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거기를 한번 제가
한번 방문해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해고라는 것이 참 많은 사람들, 특히 가족이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 내용인데, 오늘 이 맥도날드식 이름 해고라는 것이, 예, 뭐 이렇게 이제 쭉 내용이 나왔네요. 그 맥도날드가 여러분들 그러면 해고를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맥도날드가 굉장히 건실하게 성장하네요. 주식 가격을 보니까 야 이렇게 회사가 예? 지난 5년 동안 주가가 빠지지 않았다는 것은 엄청나게 회사가 괜찮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5년 주가입니다. 5년 동안 1.7배 정도 회사가 성장한 겁니다. 맥도날드 주식을 5년 전에 100원짜리를 갖고 있었으면 지금은 175원까지 올랐다는 이야기죠.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호황일 때는 이런 것들은 뭐 얼마든지 관찰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지금처럼 주식시장 상황이 그냥 오르막 내리막이 심한 경우는 맥도날드처럼 5년 성장률이 75.25% 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거든요. 회사가 엄청 건강하다는 겁니다. 2020년도 여러분들 코로나가 덮쳤을 때 주가가 빠져도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한 겁니다. 이런 기업은 참 찾기가 힘들거든요. 1년치를 보더라도 1년 동안도 여러분들 14.49% 정도 회사 주식이 성장한 겁니다. 굉장한 회사인 거죠. 나는 맥도날드가 이렇게 큰가? 이렇게 강한지, 예. 배당도 여러분 한 2.15% 밖에 안 주는데, 예. 1개월치를 보더라도 건실한 성장을 해가는 회사인 겁니다. 이런데 그냥 몇만 명을 구조조정을 한다. 미국 회사들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전혀 뭡니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비용 절감을 위해서 또 회사를 그냥 구조조정을 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미국 회사들에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 건강함은. 주가로 보면 뭐 전혀 문제가 없는 회사인데 이런 회사에서 뭐 그냥 본사까지 이러면 잠시 쉬면서 그냥 사람을 자르겠다. 어마어마한 거죠. 방송 마치면서 이제 오늘 BBC 방송을 들어가 보니까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개인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후회하는 새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후회하는 사업가들 이런 BBC 방송의 워크라이프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그 이제 사업자들 쭉 소개를 하고 맨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이제 한 사업가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개인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격려하지 않겠다. 왜냐하면은 그런 너무나 여러분들 개인 사업을 하게 되면 업앤다운 오르막과 내리막이 너무나 여러분들 심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놨더군요. 제가 2020년도 회사를 떠나가지고 아이들이 한참 성장할 때 20년 정도 자영업을 한 거죠. 한국은 지식시장이 작기 때문에 지식 자영업자들이 참 잘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1인 기업가라고 그렇게 하죠. 시장 자체가 작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애들 다 키울 수 있었는데 지금 되돌아보면은 아찔할 때가 많죠. 가장 큰 변화는 스마트폰이 들어왔을 때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2020년 제가 뛰어들었는데 회사를 떠났는데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번 있었고 그다음 2010년부터 이제 폴드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한 2년 정도 흘렀지 않습니까? 본인이 아무리 잘하더라도 시장 상황이 악화가 돼가지고 수요가 이름 줄어들게 되면은 바로 자영업자들은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회사들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군, 포트폴리오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험을 좀 이렇게 회피할 수 있는데
개인 사업자들은 그게 힘들죠. 그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은 예, 아주 망감이 교차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할 수 없지만 아무리 본인이 여러분들 준비를 잘하고 예, 성실히 하고 치열하게 살더라도 뭐 소비자의 기호가 바뀌거나 기술이 크게 바뀌게 되면 그냥 구름덩이로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참 사람 귀하게 여겨야 되고 세금 아껴 써야 되는 겁니다. 그 돈을 벌어가지고 저도 세금을 참 한참일 때는 많이 냈는데 세금을 내는 거가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세금은 또 뭐 그냥 미리 선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냥 현금 출납기에 버튼 누르면은 세금 다 갖다 바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고생을 하는 거죠. 돈 벌기가 참 힘듭니다. 오늘 맥도날드의 이런 해고를 보면서 직장생활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런데 밑에 BBC 방송에서 여러분들 읽었던 사업 시작한 것을 후회하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에서 업, 다운, 오르막과 내리막이 굉장히 심한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